먹을 음식은 꼴뚜기의 먹방이에요. 호래기 먹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호래기 회고요. 이거는 호래기 무침입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랑 식감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통째로 먹다 보니까 내장 맛도 나고 해갖고 오징어까지 까긴 하지만 맛이 조금 특이해요. 원래 여기 머리 부분에 몸통에 뼈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뼈를 촬영 없을 때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촬영 때문에 하나씩 일일이 다 뺐어요.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뼈를 빼서 제거를 해서 그런지 먹는 식감은 편한 것 같아요, 되게.
오늘의 먹었던 음식은 꼴뚜기회 그리고 꼴뚜기 해무침입니다. 호래기 먹방이었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감은 오렌지랑 오징어랑 비슷한 맛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통째로 먹다 보니까 내장 맛도 있고 그래갖고 맛이 조금은 오징어랑 다른 느낌이고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뼈가 있으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뼈 제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간단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제거하고 드시면은 식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좀 해주세요.